결론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또 다른 파고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일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이후 또다시 폭풍전야를 맞은 셈인데요. 일단 중국은 전면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판 삿바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뭐 경고 아닌 경고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경제적 배경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좀 더 크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치적 배경 또는 전략적 배경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협상단이 좀 궁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 압력을 좀 백악관에서 좀 넣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양보, 일방적 양보를 해야 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를 이렇게 수용하는 데 대한 국내적인 비난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이 결렬될 때 초래되는 비용을 백악관에서 굉장히 올려줌으로써 오히려 협상을 타결하는 데 따른 국내적인 중국 내에서의 비난을 좀 덜 의식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상대방의 좀 부담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 전략을 미리 이렇게 협상 결렬의 비용을 높여준다.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때도 지난번에 미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미리 던짐으로써 만약에 협상이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국 협상단에 조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이제 중국과 고위급 협상을 벌인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죠? 뭐 블룸버그나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너무 비밀 사항이라서. 근데 뭐 추측한데는 지재권 보호라든지 또 기술 이전을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다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원래는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하고 네. 이행 보장 조치도 이렇게 법률로 딱 규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중국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행정 조치로 자기들이 그 이행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옛날에 약속한 걸 좀 후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 약속한 걸 이렇게 후퇴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발하면서 관세 폭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이 지금 뭐 기술 이전 강요 금지에 대해서 법제하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꺼려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꺼려할까요? 근데 사실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가 지난 3월 달에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인대라는 게 우리나라 국회처럼 대표자들이 전부 모여서 법을 통과시키는 이제 기구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은 전인대에서 통과시키고 기본법보다 조금 못한 하위법은 사실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이런 기술 이전 강제 금지 뭐 이런 조항을 넣는 게 과연 기본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제 전인대에서 그걸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3월 달 열린 전인대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그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법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어겼을 때 어떻게 이행을 강제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그 이행 보장 조치까지도 법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미 개정한 법을 외상투자법을 다시 한번 보완하면서 그것까지도 좀 빨리 법제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건 전인대에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미 전인대는 올해는 끝났고 뭐 내년 3월 때나 또 있으니까 한 1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관세 폭탄을 지금 관세를 저기 올리기로 한 거를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그 법을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건가 하는 걸 타협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밖에도 뭐 미국이 불만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중 간에 지금 뭐 밀고 당기는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산업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으로 사실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렇게 되는 시대로 네네. 가고 있는데 그게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하면서 미국이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줄여라.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를 줄여라. 네. 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데 뭐 보조금의 뭐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든 좀 감축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된 걸로 보고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방법은 이제 남은 것 같고요. 농산물 서비스 시장 개방 이것도 이미 상당히 합의에 이르렀고요. 비관세 장벽 문제도 됐고 환율을 어떻게 좀 투명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도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90% 정도는 합의했지 않느냐. 이제 10% 이행 강제 조치를 법제화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한 90%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냐 했었는데 네. 지금 뭐 문우시 장군도 이제 90%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서로 이제 상당한 그 협상의 그 아젠다나 이런 거 이슈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많이 했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이행하느냐 위반했을 때 중국이 무역보복을 하면 미국이 무역보복을 하면 중국은 맞보복하지 않겠다든지 그리고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 양국의 실무회의에서 그걸 판단하고 고위급에서 판단하고 그 합의가 또 안 되면은 뭐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무역 보복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이제 그 절차를 이제 합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남아 있다. 그게 10%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무역 분쟁이 뭐 휴화선에서 활화선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뭐 두 나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금융 시장에도 지금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아요. 실제로 네. 간만에 미국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네. 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벌써 그 증시는 직격탄을 많이 받고 예. 있고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6일 날 중국의 증시가 일제히 5.8%나 하락을 했고요. 대폭 하락을 했고 7일도 하락세에 이어가다가 뭐 중국이 그래도 류허라는 부총리 급의 네. 고위급 회담은 유지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니까 조금 반등을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5%나 되는 증시가 날아갔다가 다시 붙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고 뉴욕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사실 요즘에 뭐 미국 증시가 워낙 호황이다라고 해서 체감적으로는 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렇게 마냥 자신만만하게 경고성 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의 어떤 협상 타결의 이제 효과를 또는 비용을 재면서 타결용으로 쓰는 일시적인 원타임 카드라고 보고요. 미국도 장기적으로 무역복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그 OEM 형태로 중국에 이렇게 제조를 의뢰하는 제품은 미국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네. 애플은 뭐 애플 제품을 미국 내에서 하나도 안 만듭니다. 중국에서 다 OEM 그렇죠, 주고 만듭니다. 예. 그 GM도 자동차를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게 미국으로 역수출될 때 미국의 네. 그 관세복을 막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돼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실은 무역 보복은 선거용으로 쓰거나 지금처럼 협상 타결 직전에 쓰면서 레버리지를 키우는 그런 용으로만 미국이 사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뭐 중국이 어떤 대응으로 응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뭐 미국 요구를 수용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추가 관세 타격을 받느냐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양자택일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의 선택 여지가 뭐 굉장히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그 카드를 전략용 카드를 쓸 수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은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5%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500억 달러는 이미 25%를 부과했고 하지만 아직도 5,500억 불이나 되는 그 중국산 제품을 이제 미국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3,000억 불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네. 그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카드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아. 근데 중국은 이미 500억 달러는 25%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네. 600억 달러에 대해서도 5%에서 10%까지 관세를 부과했어요. 나머지 1,300억 불 정도의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데 나머지가 한 200억 불 정도 규모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관세를 어떻게 때리느냐 하는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200억 달러 대 3,000억 달러의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는 그 200억 달러를 조금 만지작거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버틸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 있게 그 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그래서 됩니다. 어느 쪽으로 수용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은 이행 강제 조치 법제화 이런 거를 미국이 요구하는 뭐 100%는 들어줄 수 없겠지만 상당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 모양 안 좋게 타결하면 안 되니까 시기를 좀 조절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면 뭐 협상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을 어느 정도 유예하는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10일 날 뭐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일 이전에 자정 이전에 9일 자정 이전에 만약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그 타결선을 하면서 이제 관세 폭탄은 이제 미루고 구체적인 이제 문서화 작업을 하면서 서명을 하고 발효하는 시점까지는 관세 유예하기로 한 거를 트럼프가 다시 합의가 됐으니까 자기는 이제 관세를 뭐 추가세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대신 나중에 발효가 되면 그때 진짜로 정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고위급에서 선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협상 기간 동안 중국이 뭔가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미국은 3천억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중국은 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얼마든지 더 추가로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네요. 이미 3천억 나머지 3천억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리겠다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올아웃 전술을 펼치면서 결국은 타결선을 이끌고 다만 그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뭐 길어야 한 60일 내지 90일 정도까지만 허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중국이 완전히 발효를 시켜야만 정식 관세 보복은 이제 피해갈 수 있다. 그걸 양측이 전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결국에 승자의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미국이 막 단기적으로는 승자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의 어떤 패권국으로서의 좀 위상이랄까 이게 좀 미국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대방 국가를 툭하면은 전면적인 보복 위협을 하면서 단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신뢰성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위치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오히려 중국이 좀 이렇게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측면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다자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면서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위상을 좀 높이는 그래서 우리 경제도 사실은 미국이 이제 이번에 중국에 관철시킨 여러 가지 지적권 보호라든지 기술 이전 강요 금지라든지 이런 거를 법제화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그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많이 구입해주고 뭐 이렇게 합의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로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거기 때문에 우리 제품들도 사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피해를 줄여나가는 그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영목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